지하철이나 버스 시간이 아슬아슬할 때가 있죠. 이게 될까 말까, 아, 좀 불안한데 싶을 때요. 이때 차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99% 확실해요. 한치에 요만큼의 의심도 안 하고 무조건 저걸 탄다 하는 생각으로만 달리기. 난 무조건 타야 해 하면서 달리면요. 출발 직전 버스, 문 닫히기 직전의 지하철을 기적적으로 타게 되는데요. 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플랜 B를 떠올리면 정말 내 코앞에서 문이 닫히더라고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 아, 저는 왜 이 파워가 지하철이랑 버스 타야 할 때만 나오는 걸까요? 네, 2월 16일. 아, 벌써 16일이에요. 16일 첫 곡은 리쌍의 런이었습니다. 반건시 광고가 사라졌네요. 익숙한 광고가 사라지니까 왠지 좀 아쉬운데요. 들으면서 반건시 나올 텐데 왜 이게 나오지? 막 이랬어요.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오프닝을 방금 썼습니다. 원래 썼던 거를 바꿨어요. 오늘 제가 이 의심 없이 달렸어야 하는데 왠지 비도 오고 날씨도 추적추적한 게 아, 이거 그냥 택시를 탈까 하는 생각을 요만큼 했던 이유로 정말 평소보다 늦게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쳤어요. 문이 닫히는 지하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다시 했죠. 제가 그 인생에 진리로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생각을 하면 다 가능하다. 이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한 건 나도 모르는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좀 갑자기 너무 주교 같네. 그래서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제가 택시 타면 멀미하거든요. 이 멀미 메스꺼운 속을 부여잡고 그래 오늘은 이 오프닝을 써야겠다 하면서 네 아침에 말을 바꿨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생각보다 밖이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날씨 소식을 정말 평소에는 걸어오면서 느꼈던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차 타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어요. 지금 제가 어두울 때 차를 타고 와서 더 그런지 몰라도 빗길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는 생각보다 비 오는데 따뜻해서 손이 하나도 안 춥고 이 제가 파카를 입고 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비는 오는데. 그래서 택시 기사분 아저씨한테도 그 히터 좀 줄여달라고 너무 덥다고 그랬어요. 날씨는 더운데 비는 오고 앞은 잘 안 보입니다. 비가 생각보다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꽤 많이 오네요. 빗길도 조금 미끄럽대요. 아저씨도 그러시더라고요. 빗길 미끄러운데 내가 아가씨가 얼른 가달라고 해서 지금 엄청 신경 써서 빨리 왔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 몇 번 드렸어요. 와이로님이 금요일에 녹음 방송 하느라 수고하셨다고
금요일 그 팟캐스트 방송 들은 분들 계세요, 또? 제가 그날 녹음 방송 다시 해서 올렸거든요. 그날 녹음하고 딱 나왔는데, 아니, 우리 생방송 하고 나와서 이제 녹음 방송으로 올리려고 그 생방 방송을 송출되는 걸 항상 녹음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다 녹음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했거든요. 하면서 몇 번을 처음에는 기분이 좋게 하다가 자꾸 엔진하고 또 컴퓨터도 에러나고 자꾸 몇 번이 날아가서 너무 지쳐서 나중에는 막 해롱해롱 거리면서 월요일날 보자고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보자고 내일 아침 7시에 봐요 여러분 이러고 녹음을 끝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며 정말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비 오는 노래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 오는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박혜경의 레인. 함께 떠온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혼자서 차를 마시 애절해요. 정말 가는 사람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 애절해서 눈물이 날 뻔. 해해님, 아침 방송 1등 찍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씩씩하게 가봅시다. 하셨고요. 에비얼리고님이, 여기 광주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온다고 출근길 안전운전 하세요 하면서 신청곡을 김예린의 레인을 해주셨는데, 이게, 김예린의 레인이 다른 버전인가요? 아니면은 이 박혜경의 레인을 리메이크한 건가요? 이걸 못 봤네. 이걸 봤으면 이걸 틀 걸. 에이. 이거 말해주세요. 만약에 다른 버전이면 틀게요. 블레이드문님은 문명진 콘서트 일요일 날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You Are My Angel 신청해 주셨고요. 주말에 공연 다녀오셨구나. 그러면 또이 뭔가 뭐랄까요? 이 마음의 양식, 곡간? 감성이 가득 찬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공연 갔다 오면? 좋죠, 공연. 전 정말 주말에 집 바깥으로 나간 거라곤 그 분리수거 할때 나간 거 빼고는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운동도 집 안에서 하고 다집 안에서 해결했네요. 정말 주말에 너무 많이 잠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다가 깨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났다가 조금 이따 밥 먹고 또 자고 이랬더니 아침에 오늘 일어났는데도 뭔가 멍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잠은 잘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힘든 월요일이네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뭔가 비까지 오니까. 아, 더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우리 내일만 지나면은 이제, 설날이니까요. 아,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설날을 구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짚어주셔서, 아, 하고 찾아봤더니 구정이 그 일본 잔재가 남아있는 말이래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것도 정말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몰랐다가 아이고야 했네요. 그래서 다시 올릴 때는 얼른 잘라서 올렸습니다. 뭔가 굉장히 일상에서 자주 써서 익숙해지는 말들 있죠. 얼마 전에는 또 제가 그걸 봤어요. 닭도리탕 있잖아요. 닭볶음탕.
한참 그 닭볶음탕이 맞는 말이다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닭도리탕이라는 말이 사라졌는데, 그게 또 이제 와서 보니 그 닭, 도리에 도리가 일본어의 잔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바뀐 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도리가 순한국어다. 우리 고유어고, 그 도리깨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이삭 같은 거털때 쓰는 그런 것처럼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래요. 도리가 도리하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닭도리탕이 더 맞는 거다. 닭볶음탕은 볶음과 탕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이중구조, 함께 쓰일 수가 없는 단어라서 오히려 닭도리탕이 더 맞다라는 의견이 요새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표준 국어원에서는 닭볶음탕이 표준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닭볶음탕이라고 써야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보면은 일상에서 잘못된 말인데 정말 너무 자주 써서 그 인식이 없는 말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도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그 몸이 안 좋은 감기 걸린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 왔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안녕하지 못하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뜻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안녕이라는 말이 이제 편안하셨냐, 몸 건강하셨냐 뜻이라서 병문안 갈 때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때 알았는데 어릴 적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워낙 인사처럼 쓰다 보니까 잊게 되죠. 그냥 이건 인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단어 뜻 자체보다는 그냥 쓰던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 말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이해 안 갔던 게그왜 TV에서 프로그램 끝나고 끝에 다음 이 시간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음 이 시간에면 지금 이 프로가 1시간짜리 프로였으면 7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났단 말이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8시예요. 그럼 이 프로는 8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다음 이 시간에라는 말은 1시간씩 프로를 계속 늘려서 틀어주겠다는 건가? 그런 얘기 아닌가? 이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다음 시작 시간에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네비더님도 오셨고요. 희랑님 좋은 아침 해주셨고 와이로님, 오케마리님, 그러하다님, 나무소리님은 아들 녀석 급식 맛있는 학교를 원했는데 원하는 학교 배정받고 오늘 배치고사 치러 간다고 화이팅을 기대하는 아침입니다. 배치고사. 저도 중학교 배치고사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고사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항상 보면 시험을 초반에 제일 잘 봐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얻고 점점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고 다시 학년 바뀌면 또확 찍고 다시 또 점점 떨어지고. 끝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새벽노을님, 밤새 비가 내렸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슈거레이님도 춥지 않고 딱이네요. 해주셨고요. 다음날님도, 저도 아직 그 생각하고 있다고. 다음 이 시간에.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이거 참 이상해. 하고 생각했던 게꽤 많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다음 이 시간에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절대 이건 잊지 말아야지 하고 몇 개를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세 개를 꼭 잡아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하고 모레 일어날 때도 생각하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세 가지 생각을 하자. 이걸 꼭 떠올리자 하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은 그세 가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짐을 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짐할 때 제가 봤던 그 풍경, 뭐 들리던 소리, 냄새, 기분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참 어렸을 적 기억하는 것도. 노래 좀 우리 한 곡도 듣고 올까요? 문명진의 You're My Angel 듣고 올게요.
번지거린 건가요? 떠나버린 그대가 다시 내게로 올 거란 생각도 여기까지인가요? 내게 허락된 시간 이제 더 이상 난 아닌가요? 나만의 네. 로니님, 토스트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어찌된 게 휴일에는 눈이 더 빨리 떠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늘 푹 쉬고 나면 이번 주는 계속 명절 없이도 장사해야 돼요. 어, 그렇군요. 하긴 이 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하셔야 되죠. 어휴. 최하나님도 조합원님들도 명절 잘 보내시라고 미리 인사드리고 올 한 해 건강합시다 해주셨고요. 아줌마 악 아이디가 닉네임이 AZOOMMAKR 아줌마 KR인가요? 네. 랜디 마이스너의 Take it to the limit 신청해 주셨어요. 오래된 국민TV 조합원이지만 이른 아침 방송은 오늘 처음 듣게 됐다고. 편안한 방송 듣기 좋네요. 팟빵도 이제 가입하고 자주 듣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웰컴 웰컴. 자주 들어주세요. 네. 네포지기님도 오셨고요. 추적추적 겨울비 내리네요. 해주셨는데 이제 봄비죠 우리. 날씨도 완전 포근하고요. 이제 봄비인 것 같아요. 진짜 봄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날씨가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어제 집 밖에 나갔어야 됐는데. 나가려고 맘먹고 이제 좀 운동해볼까 하니까 벌써 해가 어스름하게 졌고 비가 살짝 오길래 오늘도 운동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구나 하면서 네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명절이라고 혼자 신나하고 있었는데 저는 다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명절이라 겁내시는 분들 많아요. 하늘맘님도 그렇고 소울님도 설이 싫어요. 네 맞아요. 명절도 싫은 이유도 있죠. 아, 오케이마리님도 명절이 꼭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닌데요. 맞아요 맞아요. 명절도 이 음식하고 사람들 뒤치다꺼리 집 청소에 또 맞이하고 애기들 돈도 줘야 되고 저는 아직 세뱃돈을 주는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라서 아직까진 걱정이 없습니다. 젤젤킴과 함께하는 생존 중국어. 네, 젤젤킴 쌤 어서 오세요. 따자하오. 따자하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설날도 오고. 네, 이제 다들 고향 가실 준비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우리 지난주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네. 그 네, 우리 물건 살 때 뭐 사실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배웠는데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보죠. 네. 뭐 필요하세요? 뭐 찾으세요? 니야오샤마? 니야오샤마? 이거 주세요. 이거. 저거. 그리고 저거. 나거.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주세요 해 보죠. 我要这个. 我要这个. 적어주세요. 我要那个. 我要那个. 그리고 필요 없어요, 됐어요는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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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네. 가장 우리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필수업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하죠. 중국 가서 쓰려면.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떤 걸 새로 배울까요? 예,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설날도 끼고 했으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설날에 어떻게 인사하는지 배우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 혹시 중국의 설날을 뭐라고 네. 하는지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춘절. 맞죠? 네, 맞아요. 네네. 춘절. 그래서 네. 우리 봄이 오는 절기에서 춘절이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네. 중국어 발음은 네. 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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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제. 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해피 뉴 이어, 뭐 메리 네네. 크리스마스 할 때요. 네. 뒤에 쾌락이라는 한자를 써요. 아, 뭔가 아, 괜히 조금 민망한 건데. 그렇죠. 우리 중국 사람은 쾌락이요. 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세요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때 항상 쾌락을 씁니다. 그러고 보니까 쾌락자 들어간 뭐 노래, 드라마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영화인가?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쾌락이란 발음을요. 네. 콰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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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춘절 쾌락하면은 설날 잘 보내세요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춘절 쾌락입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춘제 콰이르. 춘제 콰이르. 춘제 콰이르. 춘제 콰이르. 잘하셨고요. 우리 그다음 중국 사람들이 또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자 되세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 그래서 우리 축하합니다 단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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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부자 돈을 벌다. 파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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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꽁시 파차이. 꽁시 파차이. 이러면 부자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설날에 네. 춘제 콰이르 꽁시 파차이라고 말하면 좋은 인사말이 되겠죠. 저희가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입에 붙어있는 일상어가 네. 이거군요. 네. 네. 춘절 쾌락 부자 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한번 이어볼게요. 네. 춘제 콰이르 꽁시 파차이. 춘제 콰이르 꽁시 파차이. 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춘제 콰이르 할 때 콰이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해피 메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새해 우리 1월 1일에는요. 네. 뭐 신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신년 콰이르. 신년 콰이르. 이러면 해피 뉴 이어가 되고요.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할 때 성탄을 써요. 네. 그래서 성탄 콰이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네. 우리 주말 잘 보내세요는 주말을 쪼모 콰이르 하면은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쉬운 인사말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 쾌락이라는 한자가 우리 네. 한국어랑 다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좋게 쓰인다는 거. 행복한, 즐거운 뭐 이런 네, 뜻으로 그런 뜻으로 네, 쓰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데 네. 중국의 설날은 가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대륙의 네. 귀향길 이런 네. 사진으로 몇 번 봤어요. 아. 그렇게 차가 빽빽하고 네. 정말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인구 수도 많고 그리고 도시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는 이 춘제하고요. 네. 이 노동절, 우리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노동절하고 국경절에 대이동이 네.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쉬거든요. 아, 그러면은 춘절도 일주일 정도? 예, 그래서 국가에서 법정 그 공휴일을 매해마다 지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도 보니까 일주일,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을 쉬는데요. 회사마다 좀 유동성을 주거나 아니면 휴가를 더 추가해서 보통 10일에서 15일까지도 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옛날엔 한 달까지 쉬는 데도 있었대요. 아, 정말요? 예, 그런데 요즘은 좀 사회가 바빠지다 보니까 네. 보통 10일 전후로 해서 쉬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데 한 일주일을 쉰다고 해도 네. 워낙 땅이 크니까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뭐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먼 분들은 이렇게 휴가를 따로 신청을 해서라도 좀 더 오래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예,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설날에 이제 떡국 먹고 뭐 네. 널뛰기, 윷놀이 이런 전통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 그 춘절마다 하는 어떤 행사나 뭐 이런 전통 문화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설날도 그렇지만 네네. 설날 전날 네. 우리 그 중국 사람 제석이라고 해서 주시라는 날이 있는데요. 네. 그날은 마귀를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뭐 불운 새해에는 불운이 없어지라고 네네. 그 전날 폭죽을 터뜨립니다. 귀신 쫓는 네. 그런 거예요? 네. 귀신을 쫓으려고 폭죽을 터뜨리고 네. 또 대문 앞에 빨간색으로 글자를 두 글자 춘년이라고 해서요. 글자를 붙여서 귀신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춘절쯤에 중국에 가면 정말 곳곳에서 터지는 불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도시는 이걸 법으로 금지했긴 했는데요. 네네. 이게 작은 도시는 지금도 뭐 정월 대보름까지 매일 밤을 예, 폭죽으로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해서요. 제가 한 설날 때 갔을 때가 한 10년 전쯤이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진짜 정월 대보름까지 밤에 잠을 못 이루던 적도 있었어요. 아, 또 갑자기 네. 창업이 떠오르네요. 중국에서의 폭죽 네. 폭죽 사업. 네, 그래서 막 이 진짜 즐겁긴 한데 네네. 이게 중국 사람은 너무 즐거운데 저는 잠을 못 이루기도 했던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뭘 먹어요? 설날에? 지역마다 다른데요. 네. 그래서 보통 만두도 먹고요. 이렇게 뭐 니엔까오라고 해서 떡도 먹고 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랑 그래도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워낙 북방 쪽은 만두를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세뱃돈 받나요? 예, 세뱃돈이 있는데요. 그 세뱃돈을 보통 야수이치엔이라고 해서 세뱃돈을 네. 주는데 좀 우리랑 조금 다른 풍습은요. 네. 우리는 보통 돈 줄 때 뭐 하얀 봉투에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절대 하얀 봉투에 주면 안 되고요. 빨간색 봉투나 분홍색 봉투, 홍빠오라고 해서 그 봉투에 좋은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좋은 뜻일 때는 주고요. 하얀색 봉투는 장례식에서만 씁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잘 모르고 자칫 우리나라에서 실수하면은 그쪽에서는 네.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물론 그걸 뭐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아, 이 사람네는 이런가 보다라고 네. 할 수 있지만 처음 받을 땐 당황스럽겠죠. 그렇군요. 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중국에 대한 네. 중국의 설날, 춘절에 네.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춘절 잘 보내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연습해보죠. 네. 춘제快乐 恭喜发财 恭喜发财 네. 네, 이렇게 새해 인사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마무리하면서 오늘 노래, 오늘은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중국의 4대천왕 네.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유덕화 씨의 유덕화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이란 노래인데요. 네네. 이 노래는 우리 중국 국영 방송인 CCTV에서 네. 해마다 춘절 전날 네. 이렇게 춘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번 그건 되게 큰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프로그램의 홍보 노래로 만든 곡인데요. 집으로 가는 길 이 노래는 그러니까 이 춘절을 맞이해서 네.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가사고요.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이게 정말 영상도 좋고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나눴으면 이 춘절을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네. 같이 나눴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 들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짜요, 짜요, 짜이젠. 네. 노래 좋네요. 영상까지 같이 보니까 또 막 감동도.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면서 중국으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길래 일부러
좀 봤어요. 좀 들리는 중국어가 없을까 하고. 그랬더니 정말 그 뿌야오? 뿌야오? 이게 있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 그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물건 그 팔 때 물건 사고 팔 때 안 사요 하는 말. 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알아듣고 굉장히 신났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많아요. 왜 오늘 이렇게 신청곡이 많은 거예요? 평소에는 많이 안 하다가 다 못 틀어드려서 안타깝잖아요. 내일도 또 신청곡 올려주세요, 여러분. 카라멜 아리가또 님이 토스트 가족 여러분, 비록 날씨는 거칠지만 즐거운 하루 만들어요. 절세미인 최하나도 해주셨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이 문병진 콘서트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상상한 문병진 씨가 아닌데요. 저는 음악은 꽤 들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사진을 보거나 하진 않아서 굉장히 감성한 뭔가 이렇게 발라드 가수 같은 비주얼을 상상했는데 굉장히 힙합 느낌이 강하네요. 또 색다르군요. 또 어떤 분들이 핑플님 개편 이후 처음 출첵합니다. 여기 부산에도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 줄라이의 봄비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줄라이의 봄비 좀 한번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인지?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줄라이의 봄비. 아, 뉴에이지 곡이었군요. 저는 연주곡인 줄 모르고 틀었다가 어라, 연주곡이군 해서 얼른 봄비에 관련된 시를 하나 찾아서 읽었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봄비였어요. 좋죠. 네, 매운 소주님이 이제 입국하셨대요. 한국으로 오셨다고. 너무 신나요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달리 표현을 못하시겠대요. 어제 입국하셨다고. 축하드려요. 이제 그 한국에서 할 위시리스트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국민TV도 한번 놀러오세요. 오셔서 나는 조합원이다 좀 참여도 하시고. 차카리님은 신호등 걸려서 출첵, 경기 북부는 가뭄이라 비가 반갑네요 하셨고요. 가뭄도 있었죠. 네, 그래서 비가 더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날도 개는데 운전도 그나마 좀 편해지실 것 같네요. 이제 날이 좀 밝아서 아까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아요. 아하님도 맨날 짧게 듣다가 오늘은 길게 듣네요. 그래도 짧지만요 해주셨고요. 왜 맨날 짧게 들으셨어요? 듣다 잠드셨나? 맨날 다 들어주세요. 여유맘마님, 항상 토스트를 통해 아내에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다 못하신 듯. 네. 타이거다디님, 평택은 비가 내려요. 신청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 남기고 갈게요. 여유맘마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함이라는 되세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틀리게 써주시거나 민수님도 중귀거 끝났네요. 디각출책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읽다가 헷갈려요. 일단 있어서 읽기 시작하다가 이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눈으로 미리 읽는 스킬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한참 부족하죠. 네. 우리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오늘 비도 오고 몸도 찌뿌둥한데 그래도 나가서 빗소리도 듣고 봄 오는 소리도 듣고 오늘 하루는 1분 빗속에서 감성에 젖어볼 것, 이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오늘 신청곡 많아서 고민이 되네요. 자, 오늘은 롤러코스터의 습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타이거 대디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자, 오늘 숙제 다들 잘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